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다음 셋째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무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오늘 얘기 보니까 반수 이상은 늙은 여자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40대 이후 성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늙었으니까. 저와 같이 신앙을 하고 온 사람들은 벌써 세월이 오래되어서 늙은 분들이 많은데, 교회가 안정된 것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안정됩니다.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일편단심. 일편단심 무슨 꽃이라고요? 아, 민들레. 나이가 먹은 사람은 교회 나와도 한 교회 일편단심 민들레야. 변하지 않아. 그런 젊은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꾸 변화되니까 교세가 움직이지만, 우리 교회는 교세가 안 움직이는 것은 민들레 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늙은 분들이 계신 곳에는 교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돈은 젊은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이 돈이 있어요.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금을 많이 드리므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이 좋은 것은 젊은 자녀들을 많이 전도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부모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별로 없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교회로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게 교회 부흥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절대로 교회 그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천당은 가지만은, 그러나 후손들을 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로 이끌고 와서 채워놓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빈자리를 남겨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세상 떨 때는 자녀들 갖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세요. 내 죽고 난 다음 내 자리는 너희가 채워라. 다른 데 하지 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라. 자기 자리는 채워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늙은 남자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늙은 여자가 될수록 행실이 거룩하면 젊은이에게 존경을 받지요. 행실이 방종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지요. 늙어서 그냥 자꾸 술타령이나 하고 싸움이나 걸고 방종을 하면은 아주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늙을수록 허물이 많아요. 젊은 사람은 쉽게 허물을 용서해 주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러므로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모함하지 말아야 되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모함을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야죠. 사람이 끝없이 이야기가 있을 수 없지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죠. 남의 집 아들 이야기, 남의 집 며느리 이야기, 더구나 며느리 이야기 많이 하지요. 늙은 아주머니들이 모이면은 서로 자기 아들 흉은 별로 안 보고 며느리 흉을 많이 봅니다. 아이고, 교육받은 것들 요사에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아침 식사도 안 해주고. 어떤 부부가, 상당히 잘 사는 부부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고 집을, 가정을 사는데, 그거 가가지고서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아들 며느리는 신바람이 났지요. 그런데 그 노인과 노인 부부가 아침마다 굶어요. 노인이 되면 일찍 깨지 않아요. 저도 아침 4시 내지 5시면 아무리 잘라도 안 자져요. 눈이 반짝반짝해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예수 안 믿으면 뭘 먹고 싶어요. 아침 일찍부터 군것질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어머니 방에다가 과자 부스러기 하나 안 갖다 놓아요. 젊은 애들이 모르지 않아요. 노인 모시면 꼭 먹을 것과 마실 걸 갖다 놔야 돼요. 여기 젊은이 있으면 내 말 꼭 들어놓았어요. 꼭 방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돼요. 노인이 되면 군것질을 많이 합니다. 한꺼번에 밥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과자나 눈깔사탕이나 빵이나 마실 걸 꼭 노인들 방에는 갖다 놓아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 가 있으니까 아이 부부가 노인에게 이런 먹을 것을 안 주고, 그 다음에는 아침이 배가 고파 못 견디겠는데 아침을 안 해주거든요. 늦잠을 주고 해줘야 말을 하지.
그러고 난 다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저희들끼리 빵 구워가지고서 몇 조각 먹고서 노인에게도 빵 몇 조각 주니까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는데, 부부간에 아들, 딸, 며느리가 다 출근하고 오래 난 다음 자동차 운전을 할 줄 아나, 어디 쇼핑을 할 줄 아나, 미국에 있는 동안 철철 굶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 데리고서 어디 쇼핑에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오후에 가서 먹을 것을 잔뜩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손주가 있기에 손주를 불러다가 야, 이제 먹으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으면서 손주에게 먹였다. 손주가 맛있다고 먹고서 밑에 어머니에게 자랑했더니 엄마가 손주를 갖다 놓고 막 때렸다. 그렇지 않더라도 몸무게 나갈까 내가 걱정하는데 소아 뭐라 합니까? 비만증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때리니까 애가 막 울고 야단이고 다시는 안 먹을 게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때린 것 같거든. 손주에게 시어머니가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공개적으로 때리고 울고 불기하고 나중에 손주가 뛰어 달아나서 할머니에서 할머니 나 과자 이제 안 먹어 엄마가 때렸어. 엄마가 아주 할머니가 괘씸하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때렸으면 뛰어내려가서 큰 호통을 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올 때 위층에 있는 자기 방을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열쇠를 채워버렸어요. 왜? 내가 사준 집인데 너희가 오니까 아침밥을 해줬나 군것질을 하고 해줬나 이 방은 쓰지 마라 문 채워버리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노인들이 되면 모이면 전부 삼리후배제 다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갖다 놓으니까 내 며느리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또 다른 노인이 또 앉아가 아, 우리 며느리도 또 그렇다고 또 그 며느리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며느리 욕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또 며느리 귀에 들어오면 며느리는 또 모이면 시어머니 욕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왜 빨리 제가 안 죽어서 큰일이다 말이지. 올해도 산다고. 그러니 좋지 않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한 것도 그 자리에서 속으로 사귀어버리고 남에게 흉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남의 말 하고 싶어서 욕하지 말이 자꾸 올라와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신학교가 불광동에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겨울 추운 겨울이 그때는 가난할 때니까 학교에 가더라도 난로를 피워놨는데 그 난로에 전부 교수들이 아침 일찍 와서 손을 쬐는데 저도 그때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앉자마자 내가 말했으면 야 너 소문 들었냐 그 목사 이리 했단다고 내가 모함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선생이라는 사람이 영어선생인데 일어나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근데 괘씸하더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말이지 일어나서 나가게 이선생 왜 일어나서 나가냐니까 나는요 이야기를 들으면 전하고 싶어 못 견뎌요. 안 듣는 것이 내가 좋아요. 내가 지금 조선생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이선생에게 내가 전화해가지고서 오늘 조선생이 우리 교수회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말을 전하게 되면 나만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을래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게 말꾼이구나 이 말씀꾼이구나 느꼈습니다. 그 사람 그 행동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박혀있어요. 정말 올바른 사람이구나. 차라리 못 참을 바에는 안 듣는 것이 좋다. 목사 세 사람이 매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내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한 목사님이 나 우리 오늘 회개를 하자 우리 회개하고 더 신령한 사람이 되자 한 사람이 한 말이 나는 사실 정말로 술을 몰래 집에서 목회하면서 마신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그 다음 목사 말이 나는 문제가 헌금을 조금씩 또 훔친다 교회 헌금, 교회 월급이 작으니까 헌금을 조금씩 훔치는데 그 양심의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셋째 목사님, 나는 나무 말 고자질을 자꾸 하는 죄가 있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나 가야 돼. 가서 고자질 해야 되겠다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데 나가 이 사람이 그 교회 찾아가서 교인들에게 너희 목사 술 마시고 너희 목사 헌금 도둑질 한다고 풍산을 해서 그 목사들이 회개 운동으로 모였다가 다 쫓겨났던 말 들었습니다. 이 말 고자질이란 무서워요. 자기는
보자질하고 싶어서 하지만 다른 사람은 파멸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하기를 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모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 요사이 한국에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술을 많이 먹지 않아요. 이게 왜 술을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던 그레데섬이나 그런 사람이 그 구라파에는 물이 나빠요. 물이 아주 나빠가지고서 포도주나 비르를 마셔요. 독일에 가면은 다 비르를 물같이 마시고 불란스와 그타 벨기에나 그런 데를 가면 전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재미있는 일은 벨사이 불란스의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곳에 가서 대집회를 열었는데 굉장히 집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해변가에 큰 잔치를 베풀고 불란서 목사와 장로들이 다 모였는데 나는 천국 가신 우리 정장로님이라고 했어요. 나 늘 따라다니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전부 한 사람 앞에 포도주 한 병씩을 내주면서 물은 안 줘요. 밥을 먹으면서 목이 메어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물을 달라니까 굉장히 얼굴을 찡그리면서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불란서에 오면 불란서처럼 살아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에서 살아야지 여기 와서 물 달라고 하지 마시오 그러더라고. 다른 불란서 목사들이 다 있는데 나 혼자 잘난 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겨우 부탁을 해가지고서 물을 조금 얻어서 물을 홀짝 마시는데 자꾸 사람들이 조 목사 그 병 비우라고 병 비우라고. 근데 불란서에는 어릴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포도주 한 병 마시도 까딱 없는데 나는 그 손댔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독일에서 저녁 먹을 때 비로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방 찾아갔는데 기어스 방 찾아갔다고요. 정신이 아득해가지고서 원래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독일에 가서는 독일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맥주라도 조금 먹으면 기어스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니까 내 같이 간 우리 정장로님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완전히 술주정뱅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 나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요. 눈을 찡가면서 목사님 술 처리하는 것은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목사님 체면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오늘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테니까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그래 자기가 한 병을 다 마시고 나면 빨리 내 거하고 바꿔 나가지고 내게 빈병 갖다 놓고 내 건 또 자기가 마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아 그래도 까딱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알코올을 떠났는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포도주를 잘 마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알코올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물을 안 주기 때문에 포도주나 그렇지만 비루를 마시니까 어찌할 수 없이 임백해지지 않아요. 이래서 나이가 늙어서도 앉으면 서로 포도주나 비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자연히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어느 행동을 하지 못하므로 여기에서 두부나 여성들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통계에도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오늘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의 20%가 여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성인 여성 중 알코올 중독자 환자는 1998년에 3.1%, 2001년에 10.5%로 3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2005년에는 11.1%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00여만 명의 알코올 중독 환자 중에 20%인 100만 명 정도가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우울증에 많이 빠져요. 가정이나 생활 환경 속에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데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여성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긴장이 많고 해서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알코올을 많이 마시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이 안 되도록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고쳐야지 일시적으로 알코올로 와서
고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지만 더 큰 스트레스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지 세상의 술로서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선한 분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선한 것이니 복음을 가르치는 여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4절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제 늙은 여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 마땅히 알 것 아닙니까?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요 사이는 가정이 많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이혼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결혼하면 어레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남편이 아주 술망태기가 되고 집안 살림을 하나도 안 돌봐도 부인은 그 남편을 모시고 일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 아주 고약해서 부인을 아주 맹태 패듯이 핍니다. 그래도 그렇게 얻어맞고도 이혼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회에서는 더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고 봉건주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없고, 아예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 돼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말 못 들었는데, 이제 여권이 신장되고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많이 하므로 그런 고통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요 사이는 여권들이 굉장히 세서 잘못하다가 남편 큰일 나요. 내가 오늘 우리 동리에 투표하러 가니까 참관인이 전부 여자띠다. 남자들은 투표소 앞에 한 사람 딱 앉아있고 표 받는 사람도 전부 여자고 검사하는 분도 전부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천하다, 여성천하다. 점점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더구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봉건주의 사회에도 실제로 억압되어서도 보통 점잖은 집안에는 여자들이 살림을 다 하지 않아요. 남자는 나이 먹으면 안방에 못 있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어흠 그 기침만 했지 안방에서 호령을 다 하는 것입니다. 종들 다 불러가지고 다 부리고, 혹시 아랫방에 있는 영감이 안방에 아내 만나려면 미리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안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여자가 군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진로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와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애들 장가가고 살림 뭐 옮기고 뭐 이사가고 뭐 하는 건 내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지. 허수아비지, 허수아비. 정종 내가 가라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머리다, 내가 가장이다. 우리 총장은 어린이, 나는 당신 목이요. 머리에 달려봤자 내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뭐 목에 달린 목, 머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가정도 여성이 올바르게 쓰면 가정이 다 올바르게 쓰고, 사회와 국가도 여성이 올바르게 쓰면 사회와 국가가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남자들 앞에 와서 큰소리 꽝꽝해도 뒤에 운전수는 여자인 것입니다. 미국에는 영어로 백시트 드라이버라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 운전을 치자는 건 뒤에 앉은 부인이 오른편으로 가세요, 왼편으로 가세요, 속도 줄여, 속도 줄여, 브레이크 밟아, 밟아, 등, 신호등 자세히 보라고. 그 앞에 운전만 떼고 자겠지, 뒤에서 운전하는 것은 다 부인이 운전하는 거거든요. 백시트 드라이버는 그런 영향력을 부인이 가지고 있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며느리들을 누가 교훈합니까? 시어머니가 교훈, 요사님 교훈을 해도 안 됐지만은, 그러나 교훈은 시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교훈하는 분 거의 없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랑하다가 잘못하면 들키면 혼쭐이 나는 것이니까, 방에 가서 안 얻어맞으려면은 며느리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교훈해도 요새는 며느리가 똑같은 여인으로서 안 들어주는데 교훈을 들어줄 세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교훈을 해야. 친정어머니가 교훈하는 것은 딸들이 잘 들어요. 실제 성경에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처가살해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을 했습니다. 여자는 처가집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아들이 장가 들면은 집을 떠나서 처가집에 들어가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해서 처가살해하라고 말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보면은 처가살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갓집에 가서 자기 집 살 때까지 붙어서 얻어먹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한 집에 보니까 맏딸도 신랑 데리고 그 집에 와 있고 둘째 딸도 신랑 데리고 그 집에 와 있고 식구가 그냥 딸네집 식구로서 꽉 들어찼어요. 그래도 별 도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것이 처갓집에 가면 편안해요. 나도 옛날에 우리 내 본가에서 있는 것보다도 우리 최자실 목사님 집에 가는 게 더 편안합니다. 더 허물이 없고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는 것이 편안하고 살기가 좋으니까 처갓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친정어머니가 교훈을 많이 하지요. 미국에도 가장 큰 농담이 장모 농담만 하면은 온 청중들이 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정을 파괴하는 주 원인자가 장모입니다. 장모가 한번 와서 선선하고 가면 가정의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모가 그만큼 부인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남자들은 장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경찰서에서 한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시오, 당신 장모가 탄 차가 백색 색깔을 한 차입니까? 아, 백색 색깔 맞죠. 아, 그 차가 잘못 운전해서 벼랑에 떨어져서 바다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적당히 처리하십시오. 아, 그런데 바다에서 건져보니까 전복이 하나 그 몸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복은 떼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장모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달라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장모가 사위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어머니가 딸내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간 딸을 잘 교육시켜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자꾸 남편 흉보고 시집 흉보고 그렇게 하면은 가정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들은 말해봤자 며느리가 속으로 삐죽삐죽하고 안 듣지만 친어머니는 잘 들으니까 친정어머니 된 여러분 딸을 잘 교훈해서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도록 그렇게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같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상전과 종의 복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사이 어느 남자가 자기 부인 보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얻어맞지. 옛날에는 부인이 남편 못 때리지만 요새는 부인에게 얻어맞는 남자 많지 않아요? 얻어맞기만 합니까? 밥도 굶지. 제일 나이 먹어서 겁나는 것은 부인이 곰국 하나 끓여놓고 난 다음에 딱 노트를 냉장고에 붙이는 길을 나 우리 친구들하고 일주일 동안 여행하고 올 테니까 곰국 먹으라고 떠나버립니다. 마누라 없으면 뭐 자기가 어떻게 하십니까? 곰국 끓여야지. 이러므로 옛날식의 부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등한 인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역할이 다르다고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지 둘이가 함께 손잡고 인생을 뛰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경기하는 중에 발 묶고 경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똑같이 뛰어야지 한 사람이 빨리 뛴다고 1등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뛰면 또 꼴찌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둘이가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뛰면 이기는데 한 동리에 부부가 있는데 해마다 초등학교에서
발 묶고 뛰게 하는데, 부부간에 발을 묶고 뛰는데 그게 1등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 몇 달 전부터 집에서 발을 묶어놓고 화장실에도 같이 들어가고 부엌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발을 묶고 둘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나가서 당연히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니까, 인생은 서로 보조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뛰겠으니 넌 따라만 오라 하면 당연히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과 달라요. 요사이는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해요. 그러므로 현명하고 똑똑한 것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다는 큰 고다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그 다음 다섯째로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중하며, 위에도 늙은 남자들도 신중하라고 했는데,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볍게 가볍게 경박하게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패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며 순전하며, 순전하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제 세상과 가정을 함께 섞여가지고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집안일 다 버려놓고 동창회 간다, 그렇지 않으면 괴모임 간다, 놀러 간다고 집안일 버려놓고 등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집안에 가면 살림이 엉망인 사람 많아요. 가면 아침 먹고도 그릇 안 씻고, 아유 저녁에 또 먹을 것인데 뭘 지금부터 씻어. 안 먹어, 안 씻은 그릇들을 쌓아놓고 빨래하는 것이 구석구석에 빨래가 쌓여있고, 그냥 뭐 집안 청소도 잘 안 하고 하는 그런 여자들 요사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온 집안을 갖다가 아주 쓰레기더미로 만들어 놓고 살아요. 남편도 또 익숙해져가지고 쓰레기더미 같이 살아요. 우리는 도저히 그건 못 봅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신문지가 삐뚤어져 있으면 일어나서 바로 나와야 잠이 오지 삐뚤어진 건 못 봐요. 사람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은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고 세상과 혼탁하게 살지 말하는 것입니다.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내 말하는 그대로 아닙니까? 집안일을 잘하라고. 설거지도 좀 하고 집안 소재도 좀 하고 집이 깨끗하게 해서 살만한 곳을 만들어야지요. 선하며, 이거는 정말 여성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여자는 무섭습니다. 독한 여자. 악하고 독한 여자 만나면 인생 절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말 잘하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여성하고 싸움 말다툼해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미리 싸움하기 전에 내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가 논리를 해서 내가 서론은 이렇게 말하고 이론은 이렇게 말하고 결론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긴다고 했는데, 말마다 책이 잡혀가지고 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여자를 만나면 이해를 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면 괜찮은데, 악하고 독한 여자 만나면 이해도 안 하고 동정도 안 하고 싸납게 핥히고 달라들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싸움 잘하기 원하는 여자하고 큰 집에서 소고기 먹고 사는 것보다도 홀로 산속에서 초가집 짓고 산음을 먹고 사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보다 여자들 무섭습니다. 선한 여자는 보배 덩어리입니다. 황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인물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인물 뒤에 독사가 들어있는 사람 많아요.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선하고 착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선하고 착해요. 그러나 성품이 독한 사람은 아무리 인물이 아름답고 몸매가 좋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타나서 불행하게 만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자꾸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데, 인물은 늙으면 다 쭈그러지면 50대쯤 되면 똑같아요. 50대 되는 사람 보세요. 다 둥글둥글 뚱뚱 하지. 그게 특별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원히 계속해요. 선하고 착한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것도 성격이 태어나면서 선해야 되겠지만은 후천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이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남편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해서 종처럼 복종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어느 남자가 정신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낫지 않고 정신병이 걸려서 집에 왔는데, 부인을 보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했다. 그러므로 몸 팔아라. 남편이 막 칼을 들어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남편 지켜보는 가운데서 창녀촌 앞에 가서 사람을 유인하는데 마침 처음 유인한 것이 경찰관을 유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석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본 결과에 남편이 정신병에 걸려서 강요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서 살고 무죄 백방이 되었는데 남편은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서 몸 팔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복종하라고, 도둑질하라고 하는데도 복종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예, 복종하지요. 11조 내지 마라. 예, 복종하지요. 오늘 세속적인 파티에 참석하러 가자. 예, 복종하지요. 그러면 그거는 복종이 아니라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들도 주의 법도를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주님의 법도를 부리고 복종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복종이라고 해서 종으로서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사랑으로 아내를 감화 감동해서 따라오게 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함으로 밀어주는 것이, 사랑이 없는 복종은 종의 관계입니다. 노예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복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 관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복종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서해 안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어려울 때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상황을 따라서 나를 채우고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하느냐 명예로운 자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릴린 몬로가 말하겠습니까? 난 한없는 사랑을 원했지만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가 자살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의 남자들을 뇌살식이고 메스콤에 곽강을 받는 그가 행복했느냐, 얼마나 불행했게 자살했습니까? 헤밍웨이 같은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타고 돈도 많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분으로 큐바에 별장을 궁궐같이 지어놓고서 장가를 이혼을 두 번이나 하고 그래도 너무 불행해가지고서 사냥총으로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무용가 이사도라 둔가는 모든 임금이나 왕족들이나 대통령 앞에서 춤을 추고 만중의 박수 갈채를 받았으면 그 인생 수기에 보면은 그가 무대에서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는 침대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워서 울었다. 왜? 인생이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 마음속에 굉장한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옹달샘에서 떨어진 개천은 썩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부패가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가 누가 행복하느냐? 여러분,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일평생 50년을 가난하고 버림받은 갈가타의 빈민촌에서 봉사하고 살았지만 지극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나를 비워버리면 그 비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주므로 마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고통과 함께 굉장한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다가와요.
저희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편안해 있으면 육신은 편안하지만 마음에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면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 앞에 서면 긴장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나와 나중에 설교하고 마치면 굉장히 행복해요. 마음에 짜릿한 평안과 기쁨이 다가와요. 그러므로 봉사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봉사가 없는 내 중심의 인생은 포만해지고 비만해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봉사를 하십시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행복한 이유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희생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교회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자보다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꾸 대우받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지만은 여성들은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희생의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봉사하십시오. 기회가 있으나 없으나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십자가를 걸머지면 질수록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